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을 자기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천사를 통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권능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양재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달은 하나님의 얼굴, face to face,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잠깐 나와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께서 치유의 손길로, 회복의 손길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손길로 나아오셔야 내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손을 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손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한계성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순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들이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살아났지만 결국 그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질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에 있든 내가 총리로 있든 어느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은 여러분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을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한 치의 앞을 볼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비전, 목적, 어떤 우리가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내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내일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권능의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다면 오늘로서 인생은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오늘 그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Here and now. 오늘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을 충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권능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충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많은 나름대로 예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환경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붙잡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지 않고 가보지 않고 여러분 붙잡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면 가보지 않았던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참 누림과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본 곳보다 확실한 천국, 그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 갖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아무도 안 가시려나 보군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는 여기가 좋은 것 같지요. 나이 들어보세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못 걸어 다니면 그때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아우리치를 갔다 왔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를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아프리카 갈 때 보니까 이렇게 최소한 두 번을 경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 때도 두 번을 경유해 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배기지 택이 있는데 배기지 택에 보면 최종 목적지는 항상 ICN으로 돼 있어요. ICN.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게 국제 여러분 약자가 ICN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우리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기지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돈, 건강, 여러분의 지위, 명예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소망함이 있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비전이나 꿈은
과연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달림박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기지는 혹시 세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 방향들, 비전들, 꿈들, 거기에 ICN처럼 천국이라는, heaven이라는 네임택이 붙어 있습니까? 그 네임택이 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열정을 향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권능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하실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착각하면 계시록을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 어떤 시와 때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뭐 머리 여섯 개 달린 뭐 이런 짐승에 대해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관심 있지 정말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장차 오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꿈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꿈이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내가 가리키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뭐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것이냐고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꿈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꿈을 쫓아갔어요. 자식을 낳은 건 똑같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꿈이 있었죠. 열두 제자들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합당치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 안에는 그 제자들 향한 꿈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그는 은사대로 사용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공동체에 여러분 전대를 맡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은사가 있었겠죠. 그건 탁월한 은사가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거기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은사대로, 직임대로 그 사람을 세워줬던 거예요. 근데요, 가룟 유다에게도 육신의 꿈이 있었어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나는 왕이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그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룟 유다의 꿈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꿈이 주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인 꿈이 오늘 혹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성경의 능통한 학자죠. 산헤드림 공회의 여러분 회원입니다. 그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꿈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영생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어? 육신의 꿈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이 나이인데 어떻게, 부모의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꿈으로 보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친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내가 마음껏 먹었는데, 그들은 육신의 꿈에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가고 싶었던 것은 육신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곧 이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자꾸 때에 관심이 있어요. 때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때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일이고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언제 인간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데에서, 이상한 여러분 이단 가운데서 자꾸 마지막 때에 두려움을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충만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덧입힘을 받으면 우리는 장차 올 그분을 뵙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얼굴을 뵙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였는가가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가 여러분 와야 된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Who was I?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를 보니까 차마 용납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이게 나였어요. 그러나 나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하나님 부모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곧 내 인생은 말씀이 능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삶으로 신앙인으로 변화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누구였냐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였지만 지금 내가 누구이다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와 있을 수 있나요? 언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의 언약의 성취,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이 능력되는 인생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선포합니다. 나는 언약이 성취된 삶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언약이 성취된 삶이다.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 광화문으로 갑니다. 광화문 홀리스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집이 근처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100번을 타고 서울역 환승장에 내려서 1711번을 타면 광화문까지 가요. 이제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막 정신없이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버스에서 막 또 좀 하나님 주신 메시지에서 정신없이 썼어요. 그리고 딱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이제 환승장에 딱 서 있는데 버스가 딱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섰습니다. 그래서 1711번을 쭉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딱 다 환승장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정겨운 소리가 나오죠. 딱 되면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이 소리가 뭐 기억을 못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네, 꼭 타보시기 바랍니다. 좀 그 가냘픈 자매의 목소리가 나와요. 네,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딱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저는 띡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뭐지? 이 느낌 뭐지? 생각이 갑자기 돌아가는 거예요. 보니까는 제가 너무 급하게 내리면서 내릴 때 찍고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 안타까움이 너무 급해서 안 찍은 거예요. 안 찍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 근데 이게 갑자기 버스값이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만 원대에 적립이 돼 있었는데 9천 원대로 떨어지면서 그걸 보는 순간 막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이런 비싼 버스를 내가 타다니 하면서 막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제가 그 새벽에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환승입니다. 이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니 이 여기에서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때로 공동체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왔어요. 또 이 사람이 힘든 거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딱 환승입니다. 해야 되잖아. 여기서 내가 기도하고 끝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매일매일 저는 새롭습니다. 이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이것도 상처받고 이것도 상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으면 여러분 패스해야 되잖아요. 패스하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환경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승입니다.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띡, 띡. 계속 페이하는 거예요. 계속 페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갈 때요 노선이 바뀌고 버스가 바뀝니다. 그렇지만 한번 폐의한 인생 더 이상 폐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의 보혈을 우리 덮으면 뭐 여러분 버스가 달라지고 상황이 노선이 달라져도 여러분 환승입니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들어가실 때 여러분 부모 얼굴 보면서 한승입니다 하셔야 돼요.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공동체 가셔서 감당하시라는 순원이 있으면 환승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미 폐의한 거거든요. 내가 이미 폐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연속성이에요. 신앙은 연속성이라고요. 여러분 순간적인 선택은 은혜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욱하는 감정에 의해서 막 여기서 막 와 이렇게 막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했다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100만 원 헌금 딱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마이너스 통장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향유값을 깨뜨린 것만 가지고 우리는 묵상한데 그 연이 깨뜨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책임지고 갈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부의 두 드랍돈을 주었을 때 제가 급하니까 말도 더듬어요. 여러분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과부의 두랍돈이 귀하다 그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힘들면 네 혼자 잘난 채 다 했잖아. 믿음이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렸다며.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왜 또 나한테 힘들게 해? 여러분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은 연속성이에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고요.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한두 번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쌓아져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영광의 하나님 그 얼굴을 뵐 때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언어의 파기가 와야 돼요. 우리는 언어의 파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정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판단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짜증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저주스럽다고 나오는 언어들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 자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언어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문법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세상 언어의 센텐스의 파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극히 정상적으로 살지 마세요. 힘들다고 그냥 남들처럼 다 똑같이 난 노멀한 게 좋아. 아니요, 신앙인은 스페셜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평범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은혜가 파괴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고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의 삶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미 정해진 명사적인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자녀이고요. 여러분은 부모이고요. 여러분 때로는 직장에 이미 직원으로 여러분의 지위에 따라서 이미 결정된 명사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다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요. 부자라는 명사로 살아가요.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는 그 명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사적인 삶이 형용사적인 삶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부자가 행복한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근데 그 명사에 굉장히 집착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명사적으로 여러분 결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명사가 결정됐습니다. 자, 형용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삭개오는요 명사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부귀영화. 그래 내가 내 민족들에게 정말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지라도 나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부자가 됐고요. 권력자가 됐고요. 힘이 있는 자가 됐어요. 근데 삭개오 앞에 붙어있는 형용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목마름이었고 애통함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재산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께 훔친 게 있다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가난해졌는지. 그지만 명사가 바뀌었을지 몰라도 형용사는 그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자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결정지어질 명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삶을 여러분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형용사는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해지지 않는 거예요. 기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양의 울타리에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의 명사는 무엇입니까? 양도 없어요. 송아지도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그지만 그의 형용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명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그 명사를 향해 달려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해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러나 신앙은 최선과 최고가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여러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따라 이곳에 왔지만 이곳의 사운드나 또 우리 원영의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아서, 분위기 좋아서 여기가 그래도 최고인 것 같다, 혹시 그래서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면 가룟유다는요, 최선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값을 깨뜨렸을 때 그는 최고의, 최선의 여러분 대안을 내놓습니다. 아니, 이것을 왜 깨뜨리냐고.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냐고. 최선의 일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 여러분 300데나론의 3분의 1 값에 예수님을 팝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최고를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최선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인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과부의 드립돈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다윗처럼 하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전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곳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얼굴을 보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과 최고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최고나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최선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주님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신앙은 최선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약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전부를 드렸을 때 환경이 열리는 것이에요. 홍해 앞에 섰을 때도 그들이 정말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그의 인생의 전부를 드린 모세는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나요?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의 군사를 보지 못하리라. 홍해만 갈라진 게 아니고요, 그들을 쫓아왔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부를 드렸을 때요,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전부를 드리며 예배자로 나왔을 때, 기도했을 때 단순히 사자의 입을 막고 그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대적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었더라.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과 함께 삶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와 예배와 전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최선책을 위해서 기도하진 않습니까? 내 삶의 최선책을 찾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와 있지 않느냐고요. 아니에요. 이것은 최선책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최선책이 아닙니다. 불문불에 들어가는 건 최선책이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최선책이 아니라고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까? 그 권능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신앙에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부를 드렸을 때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싹이 누렇게 타들어갈지라도, 이미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누런 새싹을 보며 하늘을 덮을 숲을 바라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의 얼굴이 의심되세요? 계시록을 보면 항상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오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죽어갈 것 같은데 언제 오십니까? 사단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총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대로 이야기했더니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로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내 청년부 생활 7년 했습니다. 7년하고 헌신하고 순장하고 다락방장하고 뭐 의장하고 MC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7주를 마치고 3개월 된 자매가 형제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헌신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럴 때 사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냐? 제가 이번 아우리치 여름 가서도 참 많이 이게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기
경상도를 갔는데 거기가 폭염주의가 내렸거든요. 제가 차에서 내릴 수가 없도록 숨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이요, 그 폭염주의 떼악대태서 페인트 칠하면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비가 올 예정이라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오늘 안에 끝내달라고 그랬어요. 새벽 5시까지 라이트를 켜놓고 다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검버섯 일어나고 김이 올라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순회 돌아갔더니 어떤 자매는 내가 올해는 아우리치 못 갈 것 같다고 한 달간 없어졌다고 돌아왔는데 얼굴이 바뀌었어. 얼굴이 남다르게 좀 바뀐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이 관심이 쏘여지는 거야. 나는 정말 헌신해서 이 죽음께 올라왔는데 쟤는 얼굴 고쳐서 성제들에게 관심 받고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사단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더냐? 어떤 형제는 정말 헌신해가지고 헌신해서 매순장하면서 저금해가지고 저금해서 겨우 해서 모닝샀어요. 드디어 모닝샀고 순장으로서 우리 순원들 태우려고 자매들 타지 그랬는데 새로운 지체가 외제차 타고 와서 우리 놀러갈까 할 때 자매들이 다 그 차 탈 때 그 문 당거리면서 나는 뭐냐고 내가 헌신해서 이 차 샀는데 하나님 이건 뭡니까? 쟤는 부모 잘 만나서. 그랬을 때 사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하더냐? 그때 끝난 거잖아요. 내가 헌신해서 못하리, 헌신해서 못하리. 여러분 그럴 때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단의 손목을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사단의 손목을 꽉 잡고 데리고 가세요. 어디로? 골고다 운동으로 데리고 가시오. 봐라. 저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는 손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에 찔린 저 분을 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 권능의 얼굴을 본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구름 타고 오신 주님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낙망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낙망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그 권능의 영광의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십자가, 그 골고다를 갔는데. 그래서 신앙은 두 번으로 해야 돼요. 한 번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통해서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보고 한 번 더 울어야 우리가 헌신하는 거고요.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한 번 울고 거기에서 멈추십니까? 내 인생이 한 번 울면요 나는 좌절이고 낙망이고 고통이고 원망이고 애처로움이고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어떻게 세상의 그 소리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서지를 못합니까?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포기해야 한다는 그 세상의 소리 앞에서 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 하실 것입니다. 이게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권능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는 죄 짓는 것으로 끝나고 그 죄의 값을 받은 것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벗은 것을 수치스러워서 여러분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가리면서 그들이 뭐예요? 나무 위에 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거기서 설교를 할 때는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결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려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리면 여러분 해석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동산을 거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셨나요? 알았어요.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제가 팔가벗어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나오게 하십니다. 또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그가 그의 죄성 때문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그 하와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면서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또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죠. 왜 먹었느냐? 저 뱀이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스토리는 여러분이 정말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죄의 경로에 대해서 죄를 토설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가 어떤 경로로 지금 죄가 들어왔고 내가 어떤 경로로 지금 죄인이 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토설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짐을 벗어내는 거거든요. 내 죄를 토설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친히 짐승을 잡으셔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죄를 고백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토설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환경 허락하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 회개할 기회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분노하십니까? 분노는 상황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유 없이 우리가 투마치 분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안에 죄가 들어온 경로가 있어요. 상처가 들어온 경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자세히 낱낱이 쓰면서 그걸 토설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게 이게 신앙의 기본 원칙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야속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애통함으로의 기다림이라고요. 나를 기다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모욕당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것을 견디는 게 침묵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권능의 얼굴은 때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비록 당신이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당하고 저 한 영혼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그 한두 번 실수했다고 다윗에게 왕이 넘어가는 건 너무 너무하지 않냐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오기 위한 엑스트라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요 왕위를 40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도 동일하게 왕위를 40년 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권능의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무수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수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건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땅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땅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땅이 밝으면 하늘은 보이는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승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승리는요,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을 보면 골리앗을 싸워 이겼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의 승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고백은 뭐였어요? 아버지,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신앙의 싸움의 승리로 여러분 간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 이 환경에 승리하는 것, 여기서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가운데서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라고 해도 일어서서 믿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했던 게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무능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능력이 아니라 그곳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온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영광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을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거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건가? 제자들은 다 마을로 보내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렇죠.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오죠. 그걸 보면 우리는 뭐예요? 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해야 되겠구나. 가진 것 다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러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는 뭡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예요. 자, 빵을 굽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어머니가 어떤 빵을 구웠어? 이만한 이따만 빵 다섯 개? 무슨 빵 장사예요? 아니에요. 애가 먹을 수 있는 빵 이만한 거예요. 물고기 이만한 거 먹었겠어요? 무슨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그 빵을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 아이의 어머니가 이것은 5천명을 먹고도 남을 빵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 자식 그냥 청성스럽게 이 도시락을 먹을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그 여인에게 붙잡혀 있는 빵은요, 조그만한 부스러기 같은 조그만한 빵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손에 붙들린 그 부스러기 같은 빵으로 5천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상황도 여러분 해결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부스러기 같은 빵 하나, 그걸 정성스럽게 빚으면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견디고 버티죠? 감당할 수 없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성으로 기도하며 삶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권능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내가 충성된 하루를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라한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문에 여러분 꿈을 꾸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초라한 그 빵 한 조각이 권능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제 이야기들은 이것들은 사실 제가 몇 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을 좀 한번 하나님의 권능이란 단어로 제가 나누었었는데요. 제가 사실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왔으면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가면 외부 교회의 목사님들이 되게 사실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지만 뭐 교계의 삼성이라고 하면서 네 월급도 많고 뭐 큰 교회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은혜로 왔어요. 은혜로. 정말 은혜로 왔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다가 갑자기 한 목사님이 부르셔서 그냥 저는 특채로 왔어요. 면접도 안 보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은혜로 들어왔어요. 은혜로 들어와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그래도 여기 정도 오시는 목사님들이면 대부분요, 배경이 굉장히 좋으세요. 뭐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다 그러세요. 최소한 뭐 유명한 장로님도 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오늘 여기 찬양하신 뭐 원유경 목사님이요. 아버님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설교가 안 풀리면 물어볼 때가 있는 거라고요. 안 되면 설교 온 거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저렇게 저 앞에 서 있는 저 AD로 서 있는 저기 우리 김영창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도요. 아, AD가 아니죠. 여기 사회 보셨던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참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뭐 교단적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연결되면 한 달이 거치면 뭐가 다 있더라고요. 막. 근데 뭐 저는 뭐 3대째 불교 집안이라서요. 저는 스님들 많이 알아요, 스님들. 뭐가 안 돼. 이게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비빌 언덕. 저 혼자 열심히 해야겠네. 뭐가 도움 받을 데도 없고요.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아니라 그냥 농사 짓는 농부세요, 그냥. 뭐 감이나 보내주시지, 뭐 다른 걸 안 하세요. 참 제가 힘들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참 이게 되겠나 참 어렵더라고요. 이 뿌리가 없고 근본이 없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네, 하루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너는 정말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다, 맞다라는 거예요.
참 냉정하시죠? 본질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충격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신앙생활이 쉽진 않았겠지만 그분들은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데이스쿨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뭐 이런 거 불러야 돼요. 태어부터. 우리 집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것만 해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뿌리도 근본도 없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삶이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곳에 온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뿌리도 없고 근본이 없어서 힘드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뭐예요? 장차 권능의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책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낭독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내 인생인데, 이렇게 힘든 내 인생인데, 이렇게 고통받는 내 인생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내 상황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나 혼자서 견디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